EI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칼, 말만 들어도 섬뜩하고 날카로운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칼은 식당 주방, 전쟁터, 수술실 혹은 어두운 골목길 등 장소와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정부 구조조정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또 검찰 특별수사단은 첫 수사 대상으로서 대우조선을 향해 칼을 꼽았습니다. 이 칼이 향하는 곳이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일이 되기 위해 더욱 정의롭고 날카롭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검찰을 역임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대우조선 수사에 대한 의미와 그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6월 8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오늘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구조조정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면한 침체 부실에 대한 대책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생생경제에 나오셨던 많은 경제학자와 원로들 또 청취자들께서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책임 소재부터 명확하게 가려라. 오늘 과거 대검 중수부에 해당하는 대형 부패범죄수사 전담 조직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첫 사건으로 분식회계 등 회사 경영 부실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 내용이 무엇인지 또 관련된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출신이시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뭐 언론에서는 미니중수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첫 수사로 네. 대우조선해양을 겨냥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경제 현안에 검찰이 직접 칼을 뽑은 건데 어떤 의미로 네.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그 조선 산업계에 대한 문제는 문제가 지금 불거질 대로 불거져서 네. 이 정부나 검찰이 대우조선 해양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해 갈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이렇게 달려든 것 같은데요. 네. 그 작년 6월에 이제 정성립 사장이 이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취임하고 나서 내부에서 지금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내부 감사를 한 다음에 흑자로 포장됐던 부분이 사실은 분식회계고 적자로 좀 회계를 다시 바꿔달라라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네. 동시에 작년 10월과 올해 1월 달에 지금 남전 사장 등에 대해서 이제 배임 혐의로 수사해달라라는 수사 요청서를 지금 서울중앙지검과 창원지검에 제출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대우조선 해양의 소액 주주들이 지금 그 고재우 사장이라든지 또 회사 또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240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역시 수사 의뢰서를 지금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수사가 이미 서울중앙지검과 창원지검에서 시작이 된 상태였는데 네. 오늘 지금 이제 구조조정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실직 사태가 장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국민적 분노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검 중수부에 해당하는 특별수사단이 나서서 대규모 수사를 하는 것만이 어떤 이런 국민적 분노와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아마 내부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예, 이 특별수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기동 단장 역시 첫 출범을 하던 지난 1월에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부정부패가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이 칼날을 뽑았습니다. 오늘 아침 8시였습니다. 150여 명의 수사력이 이 대우조선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는데요. 네. 이번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입증하려는 주요 혐의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결국 이제 부실 회계 문제겠죠. 사실은 지금 2013년, 2014년 부실 손실이 난 게 2조 가량인데 네. 오히려 지금 몇천억의 흑자가 난 것처럼 지금 회계 조작이 됐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고의적인 분식 회계인지 아니면 실수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고의라면 누가 이런 고의적인 이 분식 회계를 지시했고 회계 범위는 어디까지 관여가 된 것인지 네. 그다음에 이런 이제 분식 회계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정책 당국에서 한 5조 가량의 지금 이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는데 네. 지금 그러면 이런 자금 투입을 결정한 정책 당국이라든지 정관계 인사들은
무슨 책임은 없는지 네. 이런 부분이 수사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2년간 2조 원의 손실을 축소했다뿐만 아니라 지금 은행들의 대손 충당금 문제도 터지기 직전입니다. 안전한 등급이다라고 지금 정부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 건데 경영 실적 축소, 은폐, 뭐 일감 몰아주기 여러 가지 의혹들이 기존에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특수안에서도 그렇게 한 4, 5개월을 내사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예. 경우에 좀 수사의 실적이랄까요? 결과가 좀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 검찰에서 지금 당연히 수사를 할 것 같고요. 네. 이제 문제는 이 대우조선해양이 사실은 지금 산업은행이 지분을 50% 49.7% 보유한 사실상 국유 소유 기업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통제를 하지 못하는 심지어 오늘 보면 지금 산업은행 전 회장을 했던 홍기택 그, 예, 네, 전 회장이 홍기택, 예, 네. 인터뷰 내용을 보면 대주주인 산업은행도 사실은 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본다면 실은 정치권 낙하산으로 내려앉은 이 대우조선해양의 사장들이 얼마만큼 이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을 했을 것인지 그래서 네. 아는 지인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횡령 배임이 있었을 것인지 능히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네. 아마 검찰의 수사도 아마 그 부분 역시 좀 집중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예, 법조인이셨다가 이제 지금은 입법부의 의원이 되어 계신데 사실 말씀하신 이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발언 청와대나 지금 관련 당 관계자들은 개인 주장이다, 묵은이다 지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은행에서 직접 파견한 그 회계 감사가 직접 뭐 제지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회사에서 나가게 되는 사건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국책은행 또 정치권으로 파장이 번질 경우 검찰이 자신감 있게 그 수사 대상들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부실의 원인 중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어떤 책임자에 의한 운영 과정에서 부실 부분은 네. 현 정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비교적 자유롭게 아마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가령 이제 작년에 뭐 4조 2천억 뭐 유동성 지원 같은 경우에 대해서 지금 홍기택 전 행장이 여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은 과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의문이고요. 네. 특히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에서 좀 집중적으로 청문 절차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좀 파헤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서별관 회의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고 그냥 밀실에서 몇몇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체로 운영을 하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또 속기록이라든지 어떤 회의 내용도 남지 않고 그러면서도 막강한 어떤 권한을 휘두르고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회의체가 만약에 실제로 존재를 한다면 네네. 대체로 지금 홍기택 회장 얘기를 보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러면 저희 국회에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감시 견제를 해야 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예, 범위가 좀 더 넓게 정치권이라든가 이것과 관련된 국채은행이나 금융관계자들로 확대될 경우에는 지금 특별수사단의 수사보다는 또 국회 차원의 청문회로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예, 수사는 수사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서별관 회의라든지 또 국책은행의 역할이라든지 또 낙하산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굳이 범죄까지 해당되지 않지만 네. 사실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회에서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지금 해외 사례들을 뭐 저희 출연하셨던 많은 경제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뭐 여러 가지 협의보다는 바로 직접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기업의 회생과 혹은 기업의 뭐 포기라고 표현한 좀 이상하지만 그런 여부를 결정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검찰 수사가 현재 구조조정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해서 이제 이게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네. 사실은 시장 원리가 적용이 돼서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어쨌든 기업 자체는 해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거고요. 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어쨌든 회생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 어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또 경제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보면은 이 수사와 별도로 지금 조선업계에 이제 많은 금액의 지원이 간다는 아마 의사결정이 내려진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은행도 역할을 하게 돼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정책적 결정이 과연 옳냐 그르냐라는 점하고 또 다른 판단이긴 하지만
어쨌든 검찰의 수사는 수사대로 또 정책적인 판단은 판단대로 이렇게 이중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찰 수사와 또 정책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별개의 어떤 두 개의 트랙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특수단을 이끄는 김기동 검사장 역시 원전 비리 뭐 방산 비리 수사의 경력이 있고요. 지금 이 특수단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SK 주식 부당거래 혹은 뭐 저축은행 비리 이런 것들을 수사한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칼을 좀 제대로 뽑은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구성되어 있는 검사라든가 수사력을 봤을 때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대우조선 해양이 금융권 부채만 해도 24조 원 상당이라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산업은행이 9조, 그다음에 수출입은행이 6조, 농협은행이 지금 1.5조 정도의 부채, 지금 이 부실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24조의 부실이 생기는 동안 이게 국가가 제대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 아닌 컨트롤 타워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돈을 붓는 이런 결정만 나왔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네. 사실은 검찰이 존재 의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수부를 대체한다고 하는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이 지금 150명이나 되는 검사 수사관을 대규모로 지금 동원을 한 것 네. 같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수사 시점도 오늘 이제 그 구조조정 지원 방안이 발표되는 날 지금 전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 정부 또 검찰의 의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관련 기업들이 굳이 대우조선 해양뿐만 아니라 사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연관되어 있는 지금 부실 기업들이 많은데요. 확대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범위요? 그거는 검찰에 들어와 있는 범죄 정보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각각의 기업별로 판단할 문제고요. 네. 굳이 지금 다른 기업에서는 범죄적인 어떤 정황은 없고 단순히 이제 어떤 경영 판단이라든지 또는 조선업계의 어떤 부실에 기인한 부분인데 여기에 어떤 수사라고 하는 아주 예리한 칼을 잘못 들이대게 되면 네. 다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선이나 해운업계에 대한 일괄적인 어떤 수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거는 각각 기업들로 검찰이 이렇게 정밀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범죄 행위에 대한 혐의를 따라 정확하게 수사할 문제이다. 예, 이렇게 네. 보시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런 사실 기업의 부실로 인한 구조조정 사태와 또 여러 가지 산업 위기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상 또 회계상 또 여러 가지의 이 인적 문제점 혹은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점들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네. 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이 법적 장치라든가 예방책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돼야겠다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 회계 법인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제는 수사의 칼을 좀 뽑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의 부실이 저렇게 심각하게 깊어져 가는데도 회계 법인들이 이 감시견이라고 하는 이 회계 법인들이 아무런 경고음을 내지 안 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홍기택 회장 오늘 지금 경향 인터뷰를 보면 이게 대주주인 산업은행에서 그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 장기 미수 채권이 1조 원이 넘어 있더라. 그래서 네. 뭔가 좀 이상해서 회계법인에 물어봤더니 회계법인은 아니, 괜찮다. 네. 네. 그거 뭐 그게 왜 산업은행이 왜 관대하느냐 괜찮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산업은행이라고 하는 이 공적기관 특히 49.7%의 대주주가 물어보는 이런 상황에서 회계법인이 그런 무책임한 행위를 했고 이렇게 큰 부실을 야기하는 이런 결과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면 네. 이 회계법인도 사실상 대우조선 해양의 내부자와 공모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범죄 혐의로 치자면 뭐 특정 어떤 범죄가 소명될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이 부실 회계에 의한 배임 또 부실 회계의 늘 기초로 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제 사기죄 공범이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네. 또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성립할 수 있고.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 회계법인에 대한 어떤 이 제재라든지 형사처벌이 아주 미약한 정도에 지금 머물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실은 기업 부실의 원초적인 책임은 결국은 회계법인에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 회계법인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와 실사를 좀 해서 네네. 사실은 회계법인의 어떤 등록 취소라든지 법인 예. 자체를 이렇게 없애버리는 또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는 이런 적극적인 제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회계법인이 감시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검찰이 칼을 뽑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경제탐구생활. 어려운 경제 매일매일 쌓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코너 경제탐구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스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나무야 티켓도 드립니다. 또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그리고 스마트폰 앱 예스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이것이 출범했습니다. 펀드인데요. 당시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 기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해낼 거라며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9개월이 지나고 지금 돈을 기부하는 가입자 수도 줄어들었고 또 취업한 사람은 정규직 80명 정도에 불과해서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일반 구직 업체들과 좀 다른 차별화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라면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부된 이 펀드, 이 돈을 좀 잘 굴려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부 방식은 은행 지점을 통해 기부하되 신청서 뒷면에 기부 사연과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등을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기부금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기도 한데요. 과연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펀드 무엇일까요? 여섯 글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십시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정열.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두 아이의 엄마, 9 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 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이자에 상해보험 무료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나라 경제의 먹구름이었던 기업 구조조정, 정부가 추진 세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돈은 없다, 돈이 안 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계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통신사 마일리지가 눈먼 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실태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입니다. 이데일리 권서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 발표됐죠? 네, 뭐 지금 조선업이나 해운업 같은 부실업종 구조조정 문제로 좀 어지러운데요. 오늘 오전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련 부처 장관회의를 열어서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단 지금 구조조정 회열이 중심에 있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뭐 소위 조선 빅3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빅3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가장 관심이 쏠렸는데 뭐 그동안 거론됐던 합병이나 분할, 정리 뭐 이런 것들 대신
특권단이 관리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이 조선 빅3의 채권단이 제시한 구조조정안을 보면 한 10조 3천억 원 정도 규모인데요. 일단 현대중공업은 자회사 매각이나 뭐 인력 감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3조 5천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고요. 삼성중공업도 비핵심 자산과 잉여사비 매각 등으로 1조 5천억 원, 그리고 대우조선해약은 지난해에도 자구안을 내놓긴 했는데요. 이번에도 도크를 줄이고 자회사를 매각해서 총 5조 3천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자구안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겠다 뭐 이런 계획인데요. 금융위와 금감원 주관으로 자구안 이행 점검회의가 한 달에 두 차례 열리게 됩니다. 예, 이런 계획들은 사실 뭐 이 발표 이전에도 많이 나온 얘기지만 문제는 이들 업체의 구조조정,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돈 어떻게 마련해야 되죠? 사실 이들 업체 주 채권단이 뭐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 은행인데요. 네. 그래서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추정을 해보니까 뭐 이들 국책 은행에 5조 원에서 8조 원 가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오늘 9월 말까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주식 등을 수출입은행에 현물로 출자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대략 한 1조 원 규모입니다. 네. 이 정도로 출자를 하게 되면 수은은 국제결제은행 그러니까 BIS 비율을 10.5% 정도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또 한국은행이 간접 출자하는 방식을 통해서 11조 원 한도로 자본 확충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이 자본 확충 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죠. 그때 2009년에 정부와 한은이 조성했던 은행 자본 확충 펀드와 좀 비슷한 모델인데요. 네. 한국은행이 대출해준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펀드가 산흥과 수은 등의 이 신종 자본증권 우리가 코코본드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걸 매입을 해서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주는 식인 겁니다. 이 펀드는 지금 당장 돈을 모아서 만들기보다는 일단 한도를 정해놓고 정부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재원을 마련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뭐 내년 말까지 일단 운영을 해보고 연말에 또 계속 운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오랫동안 골맞던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대기를 시작했고 또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확충하기로 하면서 좀 대안을 마련했다. 뭐 이런 데 의미를 둘 만하긴 한데요. 만일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에는 또 결국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는 여전합니다. 예, 코코본드 같은 얘기를 두고 한국은행의 역할 논쟁도 뜨거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가닥이 잡혔습니다. 문제는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이 실패한 탓도 있을 텐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사실은 이 책임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또 그 조직 내부의 어떤 문제들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네, 일단 정부의 입장은 구조조정 실패에 따른 책임을 일부 묻겠다 이건데요. 그래서 오늘 9월까지 쇄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임금 부분인데요. 연봉 높기로 유명한 이 산흥과 수은의 임원급은 올해 연봉을 5% 삭감을 하고요. 내년 연봉도 5% 추가로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전 직원은 올해 임금 상승분을 내놓기로 했고요. 또 산은 오는 2021년까지 정원의 10%를 그리고 수은은 5%를 줄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산은의 경우에 출자한 회사 중에 금융회사가 아닌 곳이 132개에 달하는데요. 네. 이 출자 회사를 좀 매각을 하기로 했고요. 또 임직원이 유관기업이나 자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취업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제도가 잘 지켜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조선업, 해운업 뭐 대표적으로 아주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뭐 고용에 대한 것을 뭐 이달 중에 좀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조선업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입니다. 네. 이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제도라는 것은 지난해 말에 생긴 건데요. 고용 사정이 갑자기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일단 지정을 하고 집중적으로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구조조정으로 지금 대형 조선업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업체 또 하청 업체 같이 연간 사업도 걱정이고요. 지역 소상공인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이들에 대한 지원을 담은 지역경제 지원 대책도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가 인터뷰로도 보내드리고 있지만 이 물량팀이라고 해서 물건 또 공정이 있을 때만 모여드는 이 단기 일용직들이 사실 더 큰 문제인데 그런 대책도 같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가계대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돈이 안 돈다 안 돈다 하는데 대출액은 계속 늘고 있네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은행권 가계대출 자료를 보니까요. 잔액이 660조 9천억 원. 그러니까 전달에 비해서 6조 7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네. 이거는 올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거고요. 또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게 2008년인데 그때 이후로 5월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늘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늘었나 보니까 일단 주택담보대출이 4조 7천억 원 증가했고요. 네. 또 마이너스 통장 같은 신용대출도 2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예, 결국은 이 가계대출 규제에서 빠진 집단대출 계속 우려를 낳고 있는데 많이 늘었던 부분도 역시 관련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이 아파트 집단대출이었는데요. 뭐 지난해 주택 분양의 호조를 보이면서 아파트 분양받을 때 뭐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뭐 중도금이나 이주비, 잔금을 대출해주는 집단대출이 꾸준히 늘어났는데요. 사실 은행권이 대출 심사를 강화했는데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꺾이지 않은 거는 이 집단대출이 여신심사 강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해 승인받은 집단대출 물량이 뭐 앞으로도 좀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5월이 가정의 날이었잖아요. 네. 뭐 사실 어린이날, 뭐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같은 기념일이 또 많고 또 올해 5월 6일이 또 임시공휴일이 지정이 돼서 뭐 네. 어디 나들이 간 분들 많았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 쓴 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5월 신용대출 증가폭이 2조 원이었는데 이게 전달에 1조 원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건데요. 네. 결국 결론은 뭐 빚내서 소비를 했다. 뭐 이런 의미인 겁니다. 돈이 어디에 묶여 있길래 이렇게 빚까지 내서 소비를 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자, 휴대폰 요금 많은 분들이 5만 원 이상 내고 있고요. 10만 원 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의 마일리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눈먼 돈이라고 지금 많이 지적되고 있네요. 네, 통신사 마일리지 몰라서 못 쓰는 분들 대부분일 텐데요. 최근 5년간 SK텔레콤과 KT 그리고 LG유플러스 뭐 이렇게 이동통신 3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마일리지가 2,682억 원에 달한다. 뭐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뭐 녹색소비자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KT에서 소멸된 마일리지가 1,436억 원으로 가장 많고요. SK텔레콤이 1,007억 원 그리고 LG유플러스는 239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입자가 사용한 마일리지는 983억 7천만 원이었는데요. 네. 전체 마일리지의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 마일리지는 뭐고 또 멤버십 포인트는 뭐고 잘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모를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좀 헷갈리긴 하는데 통신사 마일리지는 고객이 사용한 요금만큼 통신사가 적립금 형태로 쌓아주는 걸 말하는데요. 네.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면 이 마일리지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요금 결제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멤버십 포인트는 등급별로 한 해 얼마씩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건데요. 네. 이거는 매년 12월 31일이면 사라집니다. 반면에 마일리지는 7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쌓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용자가 갖고 있는 채권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013년에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 사실 이게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게 녹색소비자연대의 주장입니다. 네. 마일리지 소멸되기 전에 이제 사용하고 계신 통신사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보시고 요금 결제 등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돈입니다.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탑뉴스 중에 탑은 뭡니까? 아무래도 오늘 발표한 구조조정 방안일 텐데요. 네. 정부 의지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자구한 실행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 뭐 이게 네. 핵심인 것 같습니다. 또다시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일은 좀 없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권서윤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 경제. 생생 인터뷰. 자, YTN 라디오를 즐겨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의 애청자분이 차 안에서 듣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운전하면서 들으시기도 하고 차를 타면서 들으시다 보니 이 주유소 기름값과 또 생생경제에서 전해드리는 국제유가 동향 들으실 때마다 좀 이상하다 하셨을 겁니다.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유소 휘발유는 어느새 더 빨리 올라있고요. 또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폭락입니다라고 하는데 동네 주유소 기름값은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왜 이런 시차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기름값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정책과 이야기들도 궁금한 점 많을 겁니다. 오늘은 전문가 모셔서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 이서혜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뭐 우리나라가 기름이 안 나기 때문에 전량 수입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많은 분들이 국제유가 뉴스를 보면서 기름값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국제유가 오름세인데요. 계속 오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유가를 전망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유가가 오른다 내린다 의견이 아직도 팽팽한 상황인데요. 네. 2014년 중반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국제 유가는 올 2월 중순에 1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서
오늘 아침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47까지 올랐습니다. 네. 네, 유가를 전망하는 데에는 뭐 경제, 인구, 정치, 환경, 지역 등 다양한 요인을 다 고려해야 하는데요. 지난주 화요일에 또 비엔나에서 오PEC 회의가 열렸지만 네. 아직도 감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이란 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의 석유 공급량이 증가할 것을 두고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네. 반대로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업체가 파산을 하였고 또 캐나다에 극심한 산불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이 생산지와 가까워서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는 데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석유 장관 임명은 생산량을 감소하고 에너지를 전환할 것을 선언한 것으로 인해서 네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고 하는 등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IEA나 EAI는 2015년에 내놓은 에너지 전망에서 가격은 아주 천천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폭은 크지 않아서 2020년에 약 $70에서 $80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당장의 6월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걱정인데 많은 분들이 이 국제유가가 살짝만 올라도 동네 주유소 기름값은 훌쩍 오르고 또 국제유가가 폭삭 떨어져도 동네 주유소 기름값은 찔끔 내린다. 이렇게 불평을 하시거든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국제 유가를 볼 때 보통 이제 소비자분들이 두바이유 가격을 보시지만 실제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국제 휘발유 가격, 국제 경유 가격과 같은 석유 제품 가격입니다. 아, 원유가 아니라 석유 네. 제품 가격이군요. 네. 네. 또 싱가포르에서 형성되는 국제 석유 제품 가격에 환율을 고려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네. 국제유가와 환율이 대체로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긴 한데 최근에는 달러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국제유가까지 올라감으로 국내 반영폭이 좀 더 큰 것처럼 보입니다. 네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유가에 비해서 국내 가격이 오를 때는 더 빨리 오른다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정유사와 주유소에서 국제유가가 내려갈 때는 미리 사다 놓은 원유를 다 소진해야 가격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며 가격을 늦게 내리는 반면 면에 네. 올릴 때는 그냥 국제 유가가 오르니 바로 반영을 하고 있고 세금 또한 유류세가 정액제지만 관세나 부가세 등이 비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네. 올라갈 때 소비자분들이 더 빨리 오른다고 체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를 땐 망설임 없이 내릴 땐 야 정반 예 오를 땐 망설임 없이 올린다 이런 얘기신데 네네. 자, 이 생산 유통의 구조 결국은 항공사 유류 할증료를 비유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국제 유가 변동이라든지 말씀하신 석유 제품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즉각 반영이 되는 건데 네네. 결국 점진적이라나마 이 국제 유가와 동네 주유소 유가 어느 정도 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죠? 네, 뭐 지난해 11월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항공업계에서는 유류 할증료를 0원으로 측정하면서 항공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이 저유가의 혜택을 좀 체험하셨었는데요. 네. 물론 항공업계와 주유소 업계의 가격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유류 할증료 0원처럼 시원하게 가격을 인하할 수는 없지만 국내 석유 제품 가격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좀 조정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게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야 할까요? 아니면 어차피 이 정유사와 또 동네 주유소가 자율적으로 좀 조절해야 할까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일단 자유시장이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이제 일정 부분 규제는 하지만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두고 있는데요. 뭐 시장에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좀 가격이 자유롭게 잘 형성이 되면 좋겠지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유사나 주유소에서 내려갈 때는 좀 천천히 내리고 올라갈 땐 빨리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도 조금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제 우리 감시단 같은 데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서 네. 시장의 그런 어떤 자율 기능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인터뷰를 했지만 이 기름값에서 유류세 비율이 아주 큰 편입니다.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엔 또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 가격 올린다라고 해서 이 기름값에 붙은 세금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었거든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런 세금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 상황이나 여러 가지 조건과 무관하게 일괄 징수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해서 좀 반발이 크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가격이 하락했을 때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주유소 판매 가격 중에서 최대 65%까지 올랐었는데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약 63%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대비해서 유류세 비중이 낮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네.
OECD 국가들의 소득 대비 유류세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좀 높은 수준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휘발유 경유가 100대 85의 수준인데요. 최근 경유 세금을 좀 높이고 휘발유 세금을 좀 낮추자는 논의도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나라 유류세 수준이 과연 적정한가를 먼저 살펴보고 네. 휘발유 경유뿐 아니라 뭐 전기와 같은 다른 에너지원 간의 격정성을 고려해서 유류세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번에 그 미세먼지 대책 발표하면서 경유가격 인상안을 먼저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선은 이제 자동차 업계가 뭐 스스로 저감장치를 보급하는 등 실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경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거친 이후에 인상을 하는 게 네. 필요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경유를 먼저 인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을 먼저 지우는 것처럼 보여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아주 컸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 어떤 물건에든 세금은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조정하거나 그것을 정하는 문제는 복합적으로 소득, 국민의 소득과 소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점 때문에 네.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특히 화석연료도 그렇고요. 일관성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 이전에는 정부 에너지 정책 기본 방향이 뭐 에너지 안보였다면 최근에는 에너지 시장을 효율화하고 뭐 환경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긴 합니다. 네. 최근 정부가 일관성 부족하다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원인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대책을 급하게 내놓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네네. 유류세 같은 경우 2007년에 휘발유 경유 비율을 정하고 지금 한 1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네. 그동안 자동차 기술도 바뀌었고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도 많이 바뀌었고 또 전기 사용량도 늘어나고 휘발유 대신에 경유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이 늘었는데 이런 현상이나 원인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 유류세 부분이 좀 적정한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수요자와 그리고 환경 친환적인 그런 중심의 정책을 하여서 좀 일관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확한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로서의 대책이라고 한다면 일관성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좀 급한 대책이 오해를 부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 이서혜 팀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행복도 안전 다음입니다. 일단 안전해야 행복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죠. 이 시간을 지켜주시는 분들을 통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범수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입니다. 예, 최근 금감원에서 또 YTN 라디오를 통해서도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 계속 소개하고 저희가 알려드렸는데도 이번엔 대담하게 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했다고요. 굉장히 대범해졌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청 공식 홈페이지 접속하게 해서 네? 검찰 직원으로 믿게 하고 돈을 편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금감원에 제보되었습니다.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하고 검찰 직원으로 믿게 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그동안 뭐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사례는 다수 있었는데요. 이번 사례가 좀 특별하게 다른 점 어떤 차이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는요. 다수 발생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발생한 사례가 기존 사례와 차이점이 있다면 그동안은 이 사기범이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의 그 검찰청 피싱 사이트로 피해자를 유도하거나 네. 혹은 이 사기범이 유조한 검찰청 영의 공문을 보내는 그런 수법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는 피해자를 좀 더 안심시키기 위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검찰청의 공식 홈페이지로 접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건 정말 더 대범하고 더 치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우리나라 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악용했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뭐 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계속 좀 대처를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알려내니까 이 범죄자들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번에 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악용한 사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기범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요. 네. 피해자에게 이 현재 조사 중인 사건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까 네.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대검찰청 홈페이지 접속해서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 피해자는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 범죄 신고를 접속해서요.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네. 민원 접수번호가 부여돼서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되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범죄 신고는 그 타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건데요. 네. 여기서 이제 피해자는 엉뚱하게도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거죠. 네. 근데 이 사기범은 이 범죄 신고 시 부여되는 접수 번호를 특별 사건 번호라고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네. 이 사기범을 이제 검찰 직원으로 믿게 한 후에 네.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에 노출됐으니까 사건이 끝날 때까지 안전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이 자금 이체를 요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범죄자가 전화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실제 대검찰청 페이지 접수하게 하고 범죄 신고 이 타인의 범죄 사실이 아니라 자신이 연루되지 않았다라는 방식의 범죄 신고를 해서 이 민원 접수 번호를 받았는데 그걸 특별 사건 번호라고 속여서 이 믿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돈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해도 사실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특별 사건 번호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이런 범죄가 가능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 정보기관 홈페이지에요. 네. 범죄 신고나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 접수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돼서 문자로 전송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민원을 신청하면 1AA-1606-150108과 같은 접수 번호가 생성되는데요. 네. 이 앞에 세 자리 1AA는 인터넷으로 접수했느냐, 서면으로 했느냐, 방문 접수했느냐 이제 이걸 구별한 거고요. 네. 가운데 네 자리 이제 1606은 2016년 6월을 의미하고 네. 마지막 여섯 자리가 이제 1년 번호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사기범은 이 앞에 세 자리가 이건 특별 사건이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네 자리는 범죄 신고 일자고 네. 마지막 여섯 자리는 피해자 사건 번호라고 이렇게 거짓 설명했습니다. 예, 실제와 다른 이 번호에 대한 의미 부여를 범죄자가 따로 이 피해자를 속여서 한 건데요. 이런 수법에 속는다는 것 결국은 피해자가 실제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은데 이유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일반 국민들이 평소 이 형사 사건에 연루될 일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이 수사 절차 등을 알기 어렵고요. 특히 이제 사기범이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됐고 이렇게 공포심을 자극하면서 고도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당황해서 사기범의 말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뭐 당황하면 속을 수 있고요. 또 검찰이라고 하면 뭐 일반 국민들은 더 속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쯤 확인을 하거나 다시 한번 신고를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건 또 일반적으로 많이들 그렇게 신고를 안 하시는 모양이죠. 네, 이게 왜냐면 사기범이 네. 피해자에게 이 해당 사건은 철저히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으니까 네. 은행이나 경찰에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네네. 네, 이 누설할 경우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비밀 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 피해자를 철저히 기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해자는 이런 어떤 비밀 누설죄로 처벌될지 모른다고 이런 두려움 속에서 네, 이거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시도도 못하고요. 네. 사기범 말에 속아서 사기범 요구대로 자금을 이체하게 된 것입니다. 자, 비밀 누설죄 이런 거 없, 죄송합니다. 비밀 누설죄 이런 죄는 사실 없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비밀 누설죄니까 딴 데 연락하지 마라. 당장 이 통장에 돈을 이체해라. 보호해주겠다. 여러분,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점점 교묘하게 진화되고 있는데 이런 신종수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미리 대처하고 주의하려면 어떤 걸 신경 써야 할까요? 네, 이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은요. 네. 어떤 경우에도 이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나 또는 이런 본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 전화를 끊고 그 해당 기관으로요. 네. 공식 전화번호 전화를 하셔서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자, 이
제가 김범수 팀장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경찰, 금감원 어떤 정부기관도 전화상으로 자금이체,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화로 온 건 전부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2 경찰, 1332 금감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조치라든지 좀 적극적인 대응 계획 같은 것들 있으신가요? 네, 저희 금융감독원은요, 그 경찰이나 국세청 등 정부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례를 해당 기관에 전파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접수되는 민원 내용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만약에 이런 불법 금융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실 경우에 네. 이제 보이스피싱을 유의하시라는 그런 팝업을 띄우고요. 네. 문자 메시지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좀 전체적인 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예보하고 또 사례를 전파해서 주의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퀴즈는 청년희망펀드였습니다. 생수는 3372님께 드리겠습니다. 0231님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 드립니다. 운전 중에 갓길에 정차하고 문자 보냅니다. 아이가 셋이고 큰아이가 대학생인데 남일 같지 않네요. 예,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에 안전하게 차를 세우고 문자 보내신 것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4549님 여행 스케치 티켓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런 정책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